에? 여기 유비로 귀여워하신 분이 계시다는데 아시나요? 아, 굴비 08학번. 굴비 08학번이요? 08학번. 신생일 닮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굴비 08년 가끔 계실 거예요. 2008년에 오셨나봐요.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자연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굴비로 귀여워하신 분이 신생일이라는 분이 있다고 본 거 혹시 아세요? 신생일이요? 내가 신생일 안 닮았어요? 어? 아, 와, 저쪽이네요, 저. 저분이게요, 저분. 저분. 영화 배우 신성일 드디어 찾았습니다. 바로 이분이 그 유명한 영광의 신성일. 올해로 키워 6년 차 박승준 씨입니다. 야, 잘생기셨다. 볼 때마다 신기해. 경매에 나온 수많은 조기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며 최상품을 고르는 자연인. 금빛이에요. 아침에도 진짜 물건을 확인하시고 꼼꼼하게 사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고기를 사시죠. 꼼꼼하니까. 좋은 조기는 눈이 또렷하고 배 부분에 선명한 황금빛이 있는 것이라고 하네요. 진짜 황금빛이에요. 굴비 품질에 가장 좋은 결정을 내는 거니까 네, 당연히 신선도 체크를 해야죠. 물건이 좋습니다. 네. 자연인의 작업장. 싱싱한 조기는 이곳에서 자연인의 손길을 거쳐야 비로소 맛 좋은 굴비가 됩니다. 한번 가져올 때 120상자 정도 가져오니까 마리수로 하면은 17,000마리 정도 만들자마자 거의 일주일 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막 굴비 작업을 시작하려 하는데 때마침 작업장을 찾는 이가 있었으니 신성일 와이프 어맹나시 아닙니까? 젊었을 때는 어맹나시보다 훨씬 더 이뻤는데 지금은 이제 어맹나시보다 약간 더 이쁘죠. 야, 헌신해서 약간. 아직도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은 남편. 아내와 함께 본격적으로 굴비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천일염이 맛있는 굴비를 만드는 비법이라는데요. 통소금이 아니에요. 5년? 먹었을 때 이제 끝맛이 약간 달죠, 이거는. 간수가 덜 빠진 거는 끝맛이 쓰고. 천일염을 골고루 뿌린 조기는 간이 배도록 놓아둡니다. 선배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3살 더 어린데요. 굴비업에 먼저 시작을 하셨고 또 이 지역에서는 또 저보다 더 오래 사셨고 그러니까 선배님이시네. 고수의 매서운 눈길, 야무진 손맛, 눈 깜짝할 사이에 조기 20마리가 줄에 엮였습니다. 한편 고수 옆에서 눈치를 보며 서툴게 조기를 엮는 자연인의 아내. 좀 느리시나요? 촘촘하게 엮인 고수의 조기. 아내가 엮은 조기는 가까스로 줄에 걸려있네요. 저 끝에 매달려있어요, 지금. 첨단한 느낌도 있고. 굴비 9단 선배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들어가며 다시 배워보는데 높은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보고 또 봐도 모르겠다는 눈치. 너무 마음은 되는데 손이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때 자연인이 갑자기 굴비를 굽기 시작합니다.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굴비를 보는 조기. 저 옆구리는 잘못해도 맛 평가는 이거예요. 맛 평가를 위해 아내부터 한 입. 아, 싱겁다 지금. 남편 역시 맛을 봅니다. 한 시간. 이렇게 맛을 보는 이유는 조기의 손간이 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정말 맛있는 그 간을 찾아요. 지금 씻으면 딱입니다. 적당히 간이 밴 조기는 깨끗이 씻습니다. 너무 또 짜도 맛없어요. 이렇게 씻은 조기는 바로 줄을 세워 널어놓은 다음 밖에서 말리는데요. 법성포에 부는 해풍이 굴비 맛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햇빛이 아닌 응달에 그늘에서 찬 바람에 말리는 거죠. 이렇게 손길이 많이 가는 굴비를 하게 된 자연인. 그 사연이 궁금한데요. 또 아래에서는 또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찍어 누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아빠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직장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지금도 그런 걸 내가 옆에서 볼 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시골에 가서 뭐 구멍가게에서 뭐 먹게 살겠냐.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로 지쳐있던 승준 씨. 이런 남편을 보고 6년 전 아내가 먼저 귀향을 권유했습니다. 영광 내려갔으면 굴비 한 드럼 사서 보내 이러더란 말이에요. 보내주고 변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게 꽤 양이 돼요. 그래서 그럴 바엔 내가 차라리 하면은 평생